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탄핵 취재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또다시 자극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아직 열흘에 남았지만 비상사태가 선포된 워싱턴 DC의 주요 도로는 교통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의사당은 쇠 울타리를 주변에 둘러 외부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고 워싱턴 DC에는 주 방위군이 1만 5천 명 진입했습니다. 의회 폭동 당일 공화당과 민주당 당사 근처에서 발견된 폭탄은 타이머가 설치된 실제 폭발물이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암살 위협 등 테러 경고도 잇따르고 있어 워싱턴은 전체가 초비상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을 선동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의회 폭동 당일 자신의 연설은 아주 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really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witch hunt in the history of politics. It's ridiculous. I think it's causing tremendous danger to our country and it's causing tremendous anger. 미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고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일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단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돼도 현재 상황으로는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상원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